매실나무를 삽목을 할 거고요. 칼을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. 깨끗하게 알콜솜으로 닦아내고요. 전지과이도 마찬가지로요. 그리고 매실나무에 이것저것 접목을 하고, 이런 섭수들이 많이 남아요.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시 삽목을 해가지고 내년이나 후년에 또 바탕나무로 쓸 수가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 요게 2년 전 겁니다. 요거는.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고요. 지난해 자랐던 것들로 하면은 매실은 의외로 삽목이 꽤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눈의 하단 부분을 비스듬히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잘라주시고, 더 확실하게 하려면 자른 부위를 날카로운 칼로 또 한번 커팅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무성생식이니까 가급적이면 약간 길게 남겨놓는 게 유리합니다. 이 자체적인 양분을 가지고 발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비료기가 없는 물빠짐이 좋은 흙에다 꼽아놔야지 돼요. 그래서 저는 펄라이트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요거 보실까요? 요게 지난해 좀 늦게 한 매실 삽목한 건데요. 이렇게 보시면 발근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. 이게 그렇죠? 이 옆에서도 나오고 여긴 벌써 나온 거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만 맞춰주면 매실은 의외로 삽목이 되는 거랍니다. 일본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.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삽목을 해서 요걸 가지고 또 바탕나무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캐로스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. 발근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이 발근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캐러스가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부패 기운을 가급적이면 잡고 있어야 되니까 살균제는 꼭 써야지 됩니다. 매실 같은 경우에. 네, 조제를 계속합니다. 그래서 눈 아래쪽에 잘라주고, 그리고 좀 길게 해서 비스듬히 꼽아줍니다. 자, 수직으로 꼽아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지금 매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정하고 좀 다르니까 길게 이렇게 꼽아줍니다. 그러면 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. 그러면 수분 증산을 이 부분에서는 덜하고 안 하니까 이 위에서만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.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비스듬히 꼽아줍니다. 이런 식으로 할까요? 그리고 삽수가 많을 때는 위에 있는 거는 쳐냅니다. 위에 있는 거 쳐내고요. 그 다음에 아랫부분, 지지난해 이전 것들은 목대가 좀 갈색이죠. 이런 거는 없애주고요. 그리고서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해 놓겠습니다. 네, 다 돼가고요. 그래서 이런 묵은 데에서 하는 거가 아니고 지난해 신초에서 합니다. 신초. 자, 지난해 신초에서 했고,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묵은 데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안 되는 건 아닌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. 근데
요게 2-3년 된, 예를 들어서 2-3년 된 매실의 그 신초를 가지고 하는 것과 나무 수령이 10년, 20년 된 매실나무의 신초, 신초는 똑같아요. 신초에서 하는 것과의 그 발근율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2-3년 된 어린 매실나무에서, 다른 수령도 다 마찬가지예요. 2-3년 된 매실나무에서 나온 신초를 가지고 하는 게 그 세포 분열이 그만큼 왕성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. 근데 품종 좋다고 100년, 200년짜리 그 매실나무 신초를 잘라다가 하면은 백발백중 안 되겠죠. 그만큼 세포 성장이 그 늦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구성 같은 경우 물속에서 자라는 나무죠. 물속에서도 자라는데 그런 것도 해보면은 아주 현저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10년 된 나무에서 하는 것과 2-3년 된 나무에서 잘라서 하는 것과는 현격하게 발근율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살균제는 사용을 안 해도 꼭 살균제는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부패균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. 최초 열흘에서 20일 이상에는 매실인 경우 그러면은 캐럿의 형성이 되고 발근은 자연히 쫓아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의 살균제를 잘 휘저어가지고 뿌려주면 됩니다. 요거를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. 그리고서 물 주고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.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. 그리고 비닐 한 장 덮어놓고요. 이게 중간에 움직이면 캐럿이 형성되는 게 깨져요. 그러면은 그거는 돌아가시는 겁니다. 반 그늘이나요 70% 차광망을 해주면 됩니다. 자, 살균제 물을 충분히 묻혀줍니다. 충분히 주고 10분 20분 돼서 다시 주고요. 그리고서 또 도포제가 있으신 분은 이런 끝에 칠을 해줘도 됩니다. 그러면은 수분 증산이 그만큼 덜 되니까요. 저는 그냥 하고요. 다 됐으면 이런 비닐로 바람이 안 날리게 양쪽을 지질려 놓고 이 상태로 해 놓습니다. 그러면 위에는 수분이 수분 증산하는 게 잡혀 있고 수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신선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부패를 안 합니다. 이 상태에서 발근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겁니다. 네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